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강의 중에 제가 꼭 쉐어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강의를 쉐어를 할 텐데요. 사실 호주 워홀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시급이 18불 정도였거든요, 기본 시급이. 진짜 많이 벌면 한 25불 이렇게 벌었어요. 지금은 최저 시급이 27불 정도입니다. 많이 버는 친구들은 30불에서 40불도 벌어요. 그래서 시급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특히 지금은 호주 3대장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직업군이 있는데, 여기 있는 직업군을 선택해서 일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큼은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학습지 측에 이거는 제가 RTM 바나나 채널에서 좀 공유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네,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호주 워홀에서 1억? 아니 2억도 모을 수 있는 최고의 3가지 직업군, 호주 3대장 직업에 대한 강의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수강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귀여운 케이스가 여러분들한테 배송이 됩니다. 이 케이스를 열면 더 귀엽습니다. 따라! 여러분 너무 귀엽죠? 패키지가 진짜 너무 디자인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이렇게 호주와 관련된 캥거루, 코알라, 쿼카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귀여운 케이스가 도착해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예쁜 디자인의 학습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패스포트를 줍니다. 이 패스포트가 있으면 저희가 호주에서 파티를 할 거예요. 각 도시별로 돌면서 저희가 홈파티 같은 것도 하고 같이 모임을 가질 거거든요. 그때 이 패스포트가 있으신 분들을 선착순으로 저희가 초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학습지에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꾸미듯이 이쁘게 한번 꾸며보라고 이렇게 스티커도 같이 첨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쁘고 귀엽게 월 학습지 공부해볼 수 있게 패키지 구성되어 있으니까 월 와서 돈도 많이 벌고 경력도 쌓고 바나나쌤과 함께하는 월 가벼운 학습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주에는 호주 워홀을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호주의 세부적인 사항들,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지 손해보지 않는지, 한국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배워보는데요. 목차를 읽어드리면 어떤 분들이 호주 워홀을 가야 되는지, 워홀 갈까 말까, 그리고 before you go, 워홀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호주에 와서 첫날에는 두근두근 무엇을 해야 될지, accommodation, 어떤 집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transportation, 차는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들을 첫 번째 주에 배웁니다. 두 번째 주에는 주로 돈을 버는 얘기와 어떤 직업을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령 제가 예전에 호주에 왔을 때만 해도 최고의 직업이 웨이트리스 아니면 뭐 바텐더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요즘은 완전 다릅니다. 2주차 목차를 한번 읽어드리면요. 호주에서 일자리 구하기, 자본팀 3가지 비법, 그리고 각자 성격마다 잘 맞는 직업 찾기, 그리고 한 방에 합격하는 레주메와 커버레터 쓰기, 도시 생활을 하고 싶을 때 얻을 수 있는 시티잡의 종류들, 그리고 돈 모으기에 가장 좋은 직업군, 그런 직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정보들을 2주차에 배웁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주와 도시별 특징들을 전부 다 나눠서 어디를 가봐야 되는지, 어떤 곳에는 어떤 직업이 많은지를 정리해놨고요. 4주차에서는 호주에 워홀을 왔다가 이민까지 가는 방법까지를 다뤄봤어요. 그래서 특히 이 4주차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서 아무리 찾아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꽉꽉 채웠습니다. 특히 호주 워홀을 하고 이민까지 온 저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많은 내용을 담았고요. 디자인 진짜 귀엽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쓰면서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손맛이 좀 느껴지는 다이어리 같은 그런 구성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해외에 가져가기 부담스럽지 않은 작은 크기지만 내용이 정말 알차고 정말 깔끔한 학습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 챕터마다 필수적인 하루 한장 호주 영어라는 걸 배우거든요. 호주에서 쓰는 슬랭 같은 것도 같이 배우고, 호주식 닉네임 정하기, 영어 이름 정하기, 그리고 호주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는 어떻게 발음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배워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매 챕터마다 주인공 짬뽕이라는 친구가 호주 워홀을 가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는지 일도 하고, 그러다가 국제 커플도 되고, 호주가 너무 좋아져서 호주에서 학교도 가고 이민도 가는 그런 과정을 한번 4주 동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나나의 가벼운 학습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셨죠? 예시 강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주차의 마지막 수업. 예. 오늘은 일자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날입니다. 바로 working in a factory or on a farm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농장이랑 공장업에서 일을 하는 걸 얘기해 볼 겁니다. 농장과 공장에서 일을 한다 하면은 뭐 picker, packer, 뭐 cotton gin, grain 이런 일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호주에 워홀 간다 하면 대부분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너 공장에 일하러 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호주 워홀을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농장 일을 하러 가거든요. 왜냐? 워홀을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1년 비자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호주에 딱 1년을 지내게 돼요. 근데 지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호주 생활 너무 좋은데?
여기는 진짜 너무 살고 싶은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세컨 비자와 서드 비자를 준비하게 돼요. 여러분 세컨 비자와 서드 비자는 이제는 이제 뭔지 대충 아시죠? 자 다시 한 번만 정리 드릴게요. 간단하게 세컨 비자는 1년 더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호주 시골이나 사람들이 좀 회피하는 그런 지역 정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한 3개월 정도 일을 한다. 정확하게는 88일 정도 일을 해요. 그러면은 1년 더 지낼 수 있는 이런 비자를 줍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서드 비자라는 게 나왔어요. 자 서드 비자는 뭐냐 잘 들으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세컨 비자를 땄어요. 그리고 세컨 비자로 있는 동안 6개월을 더 추가적으로 또 농장이나 공장 이런 시골 지역에서 지낸다. 그러면은 서드 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9개월을 시골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농공장에서.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런 세컨과 서드 비자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어떻게 지낼 건지 한번 계획표를 써보세요. 나는 언제쯤 시골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세컨, 서드 비자 중에 뭘 딸지 한번 써보세요. 손으로 그리는 맛이 있죠? 써보십시오. 자 이렇게 세컨 비자나 서드 비자를 따고 싶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농장이나 공장을 시골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농장에 간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 토양이 좋고 날씨가 좋은 호주의 농장에서는요 다양한 농작물을 키우는데요. 워홀러들의 주 업무는 농작물을 따는 피커와 그리고 수확물을 포장하는 패커의 일로 나눠집니다. 피커와 패커 이외에도 뭐 트랙터 드라이버 그리고 슈퍼바이저 사람들 농부 관리하고 청소 잘하는지 이런 거 보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 일을 하거나 요리 일을 하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장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일도 나눠지죠. 자 공장 일은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인데요. 자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부터 가축을 가공하는 농장까지 정말 다양한 공장이 있습니다. 우선은 농공장 일을 얻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주로 시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호주 현지인들은 전부 기피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시티잡에 비해서 시급이 높고요. 일꾼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시보다 일 구하기가 수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은 주로 시골에 가서 일을 구하잖아요. 왜? 한국인들이 가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외국인들이 와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호주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와서 하는 거예요. 자, 시골의 지역에서 농장이나 공장에서 3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면 세컨 비자를 딸 수 있고요. 세컨 비자를 받은 뒤에 또 6개월 이상 시골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면 서드 비자. 한마디로 2년간 추가로 더 지낼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장이랑 공장에서 일을 한다 그럼 보통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지? 딸기를 따러 갈까? 양파를 캐러 갈까?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엔 여러분 정말 돈 잘 주면서도 뭐 세컨 비자, 서드 비자도 딸 수 있는 괜찮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5월의 3대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는 정말 가서 일을 하면 돈도 많이 벌지만 뭐 비자도 딸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가장 좋을 만한 그럴 만한 직업군들을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첫 번째 코튼진 공장입니다. 자 여러분 코튼진이란 뭐냐면 코튼진이라는 것 자체가 조면기 한마디로 면화에서 솜을 분리하는 기계를 사용하는 그런 코튼 베일을 만드는 목화 공장 일이에요. 사실 목화 공장이 한국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목화 공장이 워낙 더스티예요. 먼지가 너무 많고 그래서 폐 질환에 엄청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일이 힘든 만큼 돈을 또 많이 줘요. 그래서 공장 중에 콘텐츠만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대부분 동호주 지역의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동호주라고 하면 어디예요? 퀸즐랜드 그리고 뉴사우스 웨일즈 그리고 빅토리아 이쪽이죠. 이쪽에 있는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튼진이 5월 3대장이 된 이유는요 날씨의 영향을 거의 안 받습니다. 왜냐? 여기는 건물 안에서 일하는 공장이래요. 공장일. 그러니까 날씨 영향을 안 받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요 농장일이 왜 어렵냐면 가서 돈을 못 벌 때가 많아요. 왜냐 날씨가 안 좋고 뭐 수확 작물이 없거나 이러면 일을 안 주거든. 그러면 거기서 시골에서 지내는데 일은 안 주고 돈은 안 벌리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공장이다 보니까 일단 고임금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 시간표 로스터라고 하거든요. 그게 나와요. 그리고 한 4-6개월 정도 꾸준하게 일할 수 있어요. 왜 항상 공장은 돌아가니까. 그리고 시골이다 보니까 할 일도 없고 돈 쓸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다른 공장업이나 농장업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나쁘지 않아요.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기간을 잘 맞춰서 근무를 하잖아요. 그럼 세컨과 서드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골인데다가 공장일이라서 세컨과 서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단순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어폰 같은 걸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튼진에는 정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시골에 있어서 차가 필수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목화 공장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고 기관지에 엄청 안 좋아요. 세 번째는 공장에서 친구를 사귀지 않는 이상
영어를 하면서 일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거의 안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이트 시프트로 일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워라밸이 잘 안 지켜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이트 시프트를 할지 아니면 뭐 아침 일을 할지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 망가지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죠. 그리고 다른 호주월 3대장 와이너리와 그레인콥 일과 비교했을 때는 임금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시즌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코튼진의 평균 주급은 기본 시급이 한 30불 정도라고 하고요. 주말에는 52불 이상입니다. 기본 주급이 1700불이에요. 평균 주급은 2400불이고요. 많이 벌 때는 주급 3000불까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급이 3000불이에요. 많이 벌 때. 그러니까 홀리데이하고 막 이런 게 공휴일이 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본 주급이 1700불이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계산되세요 여러분? 이 정도 받으면서 세컨, 서드도 할 수 있다? 그럼 진짜 할만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보 없이 아무 농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데 가야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돈도 벌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비자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시즌이 언제인지 알아야겠죠? 12월에서 1월 사이에 온라인으로 지원 공고를 시작합니다. 3월 중순에 워커 모집을 마감하고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시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일을 구하는 거는 한 11월 1월에서 시작을 하고 3월 초까지는 워커를 다 마무리를 해요. 그러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지금 한 예를 들어서 12월에 보고 있다. 근데 난 지금 한국에 있어. 코튼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지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이나 4월에 와가지고 바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거기는 뭐라고 쓴다? 호주에 있다 이렇게 쓰세요. 그냥 호주에 있다고 쓰시면 돼요. 거기서 일하고 싶다. 나 지금은 한국인데 어쩌고저쩌고 구구절 쓰지 마세요. 그냥 지원하는 거야. 그때 오라고 하면 그때 가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시즌은 7월쯤에 끝납니다. 정말로 날씨가 좋고 이러면 시즌이 좋을 때는 10월까지도 쭉 한다고 해요. 코튼진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레인 시즌이 바로 시작되는데요. 많은 워홀러들이 코튼지 시즌이 끝나고 그레인 시즌이 시작되는 경우 그레인 시즌으로 바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레인 시즌이 시작될 때 그레이콥에 지원을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코튼진 시프트는요.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하거든요. 데이 시프트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요. 나이트 시프트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데이 시프트 하면 좋겠죠? 근데 나이트 시프트를 하면 돈을 더 많이 줍니다. 코튼진 지원 방식은 간단해요. 대부분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seek.com 이런데 항상 코튼진 이렇게 치면 정보가 탁 올라오거든요. 제일 유명한 데는 올렘, 나모이 이런 데가 많고요. 거기에 홈페이지에서 직접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즌에 상관없이 항상 새로운 사람을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어. 그럼 지금 당장 한번 찾아보세요. 일이 있는지.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온라인 지원 없이 직접 찾아가서 컨택하는 방법은 잘 안 해요. 왜냐면 너무 시골에 있거든. 근데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크리프트 자격증 있잖아요. 그럼 채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원을 할 때 혹시 회사 숙소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보세요. 회사 숙소에서 공짜로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최소한의 비용만 내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숙소가 없으면 정말 난감하겠죠. 주변에 호텔이나 호스텔 같은 데 지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대표 회사를 쭉 써놨거든요. 나중에 이쪽 계통으로 일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쭉 한번 검색해보고 다 지원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워홀 3대장의 두 번째 그레인 농장입니다. 자, 그레인이란 말 그대로 그레인, 곡물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워홀러들은 뭐 트럭 드라이버가 싣고 온 곡물 무게 재고 뭐 퀄리티 괜찮은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짐 옮기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주로 퀸즐랜드와 뉴사우스 웨일즈에서 구하기가 쉽습니다. 동남쪽 날씨 좋은 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브리즈번, 시드니 이런 데는 아니고 좀 시골 지역에 있다. 오케이? 자, 그레인 관련된 직업에서 일하실 때도요. 밖에서 하는 일과 안에서 하는 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벙커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자, 샘플링, 한마디로 곡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레인 트럭이 저장소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레인 트럭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이 안전하게 하차될 수 있는지 더블 체크를 하는 일을 이 벙커들이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레인 핸들러이 있어요. 여러분 핸들러이 뭐예요? 한마디로 다루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레인 트럭이 제대로 된 곳으로 인솔이 되었는지 한 번 더 체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번에는 안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샘플러이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트럭에서 샘플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인을 좀 이렇게 얻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거는 좀 이제 덜 익은 것 같은데 좀 이제 질이 안 좋다, 이 쥐 좋다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웨이브리지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트럭이 들어가면 수와 무게, 그러니까 그레인을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그런 거를 정보를 확인하고 기입한 일을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정보라서 이거 잘못하면 벌금도 물고 그래요. 자, 이 그레인 농공장에서 일을 하면 좋은 건 뭐냐면 첫 번째, 특별한 자격증이나 조건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유러피안이나 호주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쓸 수 있는 기회도 많다. 그리고 로스터가 좋아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어요. 많게는 주 2,500불에서 3,500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나이트 시프트를 하게 되면 1.5배에서 2배 이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모든 회사에서 이렇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굉장한 혜택입니다. 대부분의 그레인콥은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세컨과 서드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다 시골에 있거든요. 하지만 그레인에서 일을 할 때 엄청난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사일이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풍작이냐 흉작이냐에 따라서 로스터 근무 시간표가 바뀌고요. 일이 많을 수도 있지만 너무 적어서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거죠. 안정적인 직업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메인 시즌이 6주에서 9주로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코튼지는 오래 하면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레인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트럭 드라이버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 고생합니다. 제가 아까 웨이브리지 오퍼레이터로 일을 하면서 정보를 잘 못하면은 벌금 물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많이 무는 경우에는 만불 이상을 물기도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레인은 평균 주급이 기본적으로 32불이고요. 주말 시급은 55불 이상이고요. 공휴일에는 2배 이상을 주기 때문에 한 64불 정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레인 시즌은요. 7월부터 온라인으로 지원 공고를 시작하고요. 10월 초중순에서 12월 초중순에 메인 시즌이 시작됩니다. 시프트는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요. 데이 시프트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이트 시프트는 저녁 6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이것도 나이트 시프트가 걸리면 돈은 많이 벌지만 개고생한다.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다? 대부분 회사에서 숙소나 음식을 제공합니다. 자, 대표 회사도 제가 학습지에 전부 다 적어놨는데요. 아무래도 그레인콥이라는 회사가 가장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월 3대장의 세 번째, 와이너리 농장입니다. 자, 와이너리 일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와인에 들어가는 포도를 수확하는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와이너리 농장은 호주 곳곳에 아무데나 다 있어요. 한마디로 뭐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뭐 온갖 곳에 다 있는데요. 빈야드라고 해서 한마디로 포도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아 이거 그냥 포도 따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와인을 탱크로 옮기는 업무를 하기도 하고 와인은 질이 좋은지 확인을 하기도 하고 공장의 웨어하우스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포도를 따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일이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 와이너리는 다른 농공장 일에 비해서 영어를 정말 많이 쓴다고 해요. 막 무전으로 영어를 쓰기도 한대요. 그리고 호주 농공장 3대장 중에서도 시급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쓸 일도 많아서 영어도 금방 늘고 그래서 영어를 조금 잘하는 상태에서 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와이너리의 큰 단점보다 농장이다 보니까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3교대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교대라고 하면 12시간 이상 일을 못하는 거예요. 2교대가 12시간 이상 일을 하는 거고요. 3교대는 시프트당 한 8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3, 8, 24. 오케이? 그리고 와이너리는 대부분 엄청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도시 근교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컨 비자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포지션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물어봐야 돼요. 이거 세컨 비자 가능해? 이렇게. 여러분 왜 와이너리가 완전 깡시골이 없는지 아세요? 와이너리는 이제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이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농장 자체를 약간 관광지화해서 판매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놀러오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깡시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근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컨 비자가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와이너리의 평균 주급을 한번 살펴볼까요? 평균 3,000불에서 3,500불을 벌 수 있다고 해요. 주급이요. 주급. 주급. 그러면 최소 한 달에 얼마 번다? 3, 4, 12, 12,000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1,200만 원.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도 한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번다는 겁니다. 기본 시급이 36불이고요. 주말 시급은 72불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제 이제 와이너리 지원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대박이야. 아, 서브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와이너리 시즌 10월부터 온라인으로 지원 공고 시작하고요. 1월에서 5월까지 메인 시즌입니다. 와이너리 시프트는 3교대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이 아침, 오후, 저녁 시프트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시프트가 정해잖아요. 그럼 시즌 내내 같은 타임 시프트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랜덤인데 시프트가 잘 정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와이너리 지원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sick.com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는데요. 와이너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와이너리가 나올 거예요. 근데 모든 와이너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큰 회사에 가면 갈수록 좀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제가 예시를 든 모든 것은 카셀라라는 이 큰 대형 와이너리에서 정보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식을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다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포지션이 되게 다양한데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력서를 보내고 나면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인터뷰 날짜를 정해줍니다. 그때 화상으로 인터뷰 면접을 보고 영어 실력은 괜찮은지 경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본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카셀라 와이너리가 가장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호주에는 정말 다양한 팜이 있어요. 아몬드 팜, 그리고 라이스 팜, 한마디로 쌀 농사하는 거죠. 그리고 솔라 팜인데, 솔라 팜은 굉장히 특이하죠. 솔라 팜은 뭐냐면 태양광 농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태양광 그 패널 같은 걸 설치를 하고 패널을 다시 떼고 또 다시 넣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데 완전 막노동이에요. 여자분들이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라서 남자분들이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농공장들이 있으니까 농공장에서 일을 해봐야겠다 하시면은 일단은 호주 3대장부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기회가 어떻게 올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제발? 운전면허증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특히 영어 운전면허증도 쭉 가지고 오시고요. 화이트 카드, 포크리프트 자격증, 그리고 뭐 LVR, CPR 이런 거는 있으시면 좋고요. 피커나 패커에서도 뭐 슈퍼바이저나 오퍼레이터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격증이 있으면 뭐다? 좋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제랑 오늘 한 얘기만큼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서 아, 나는 호주에서 세컨 비자, 서드 비자를 위해서 어디서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잘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 돈을 모을 생각이 있다면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도 좀 마음이 잡히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호주 영어를 공부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o! 자, 여러분, 오늘은요, 호주에서 외국인 워홀러를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는지 조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Hi there, I'm Josh. I'm here with a working holiday visa. I'm traveling in Australia, and it's great to meet new people. Are you also on a working holiday visa? Where are you from? What brought you to Australia? How long have you been in Australia?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Are there any particular industries or types of jobs that are more common for working holiday visa holders? What's been your favorite experience so far? I'm looking for some travel inspiration. Very good!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이미와 레이라는 영국인 친구가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한다는데요. 우리 대화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Hey, I'm Jamie. I'm here on a working holiday visa. Nice to meet you, Jamie. I'm Ray from the UK. And I'm also on a working holiday visa. How long have you been in Australia? It's been 6 months. What brought you to Australia? I wanted to work and save money. Farm work has been great for that. What's been your favourite experience so far? Well, my best experience has been meeting my soulmate Josh from France. That's fantastic, Jamie. My highlights has been saving tons of money. Australia has so much to offer. That's fantastic, Ray. By the way, would you like some wine? I have a goon with me. I'd love a glass. Cheers to our amazing experiences in Australia. 자, 짬뽕이가 자기소개할 때 뭐라고 하나요? Hey, I'm 짬뽕. You can call me 짬이. I'm here on a working holiday visa.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패턴은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 좋겠죠? 안녕, 내 이름은 뭐뭐야. 근데 내 별명은 이거니까 이걸로 불러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짬뽕이의 호주식 이름은 짬이에요.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호주식 별명 짓는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걸 조금 더 그냥 전 세계적인 이름으로 바꾸면 제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짬뽕, 짬이, 제이미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변형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아, 나 여기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있는데 라고 할 때는 I'm here on a working holiday visa 라고 하면 됩니다. On a working holiday visa 라고 해요. 그랬더니 레이가 뭐라고 하나요? Oh, nice to meet you, 짬이. I'm Ray from the UK 라고 했습니다. 어, 만나서 반가워, 짬이야. 나는 레이라고 해. 어디에서 on? From the UK. 여러분, from the UK 라고 하면 영국에서 왔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면 England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England는 이 United Kingdom의 한 부분이고 England 출신이라고 얘기할 때만 쓸 수 있지 영국 출신이라는 걸 England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왔어 라고 할 때는 I'm from the UK 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Also on a working holiday visa 라고 했습니다. 아, 나도 working holiday visa로 와 있어 라고 얘기하네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Australia? 너 호주에 온 지 얼마나 됐어? 라고 질문하네요. 그랬더니 짬뽕이가 뭐라고 하죠? It's been 6 months so far. 어, 지금까지 한 6개월 정도 됐어. What brought you to Australia? 어, 호주에는 어떤 일로 오게 됐어? 자, what brought you? 무엇이 brought?
데리고 왔니? 브링의 과거형입니다. 데리고 왔니? 너를 호주로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호주에 온 거야? 어떻게 오게 됐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레이가 뭐라고 하죠? I wanted to work and save money. 아, 나 일하면서 돈을 벌고 싶었어. 그리고 farm work has been great for that. 그리고 농장 일이 그거 하기에 딱 좋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벌기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스무스하게 대화가 잘 이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워홀 비자로 호주에 와서 다른 워홀러들이랑 대화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을 다 기억하면 너무 좋겠죠? 자, 마지막에 대화가 끊어질 때쯤 짬뽕이가 히든 카드를 꺼내죠. 바로 뭐다? 근 박스 와인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사로잡습니다. Ray, by the way, would you like some wine? 어, Ray야, 근데 있잖아, 너 와인 좀 마실래?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I've got a goonbag with me. 아, 내가 그 박스 와인이 있거든. 그랬더니 Ray가 뭐라고 하죠? I'd love a glass. 어, 한 잔 하면 좋지. Cheers to our amazing experience in Australia. 어, 여러분, cheers 하면은 이제 건배 이런 뜻인데 우리의 호주에서의 아름다운 경험을 위해서 건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찐친이 되기 위해서 술 한 잔까지 건네는 장면까지 배워봤습니다. 아주 좋네요. 짬뽕이 잘했어.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영어 단어 한번 복습해볼까요? Inspiration Offer Cheers Saving Have so much to offer By the way Tons of money Fantastic Goon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호주 워홀 비자로 와서 다른 워홀러들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이 친구를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친구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꿀팁까지 한번 전수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온 표현들 여러분 정말 달달달 연습하셔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대화 좀 되는군 하실 거예요. 호주 영어를 사실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호주 영어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잘 없고 우리가 워낙에 미국식 영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호주 오면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저 슬랭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호주 원어민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호주 워홀에 대한 정보 플러스 호주식 영어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알아가세요. 공부하는 내용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공부도 복습 잘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